네, 건강 챙기는 농부입니다. 22년 11월 2일인데요. 회초밭을 이렇게 아직 누런 떡잎이 지지 않을 시기인데 다른 집들은 떡잎이 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배추는 알이 차기 시작해갖고 지금 많이 찼는데 떡잎이 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살펴봤더니 두더지들이 완전히 땅을 일구어 놓아가지고 배추들이 뿌리가 많이 상했나 봐요. 좀 가뭄 탓도 있겠죠. 지금 좀 가물으니까 물을 주기도 해야 되지만 이 두더지들이 일구어 놓은 바람에 갑자기 떡잎이 지더라고요. 물을 좀더 주면은 낫겠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두더지는 지렁이를 먹고 삽니다. 지렁이는 퇴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야 잘 삽니다. 퇴비를 넣는 데는 무조건 지렁이가 생깁니다. 많이 생기면 결국은 두더지들이 지렁이를 먹으러 들어옵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들어와서 다 읽읍니다. 그러니까, 두더지를 잡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잡을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퇴비를 하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하시면 지렁이들은 다 없어집니다. 토양 살충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더지들이 잘안 들어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점 유념하시고, 퇴비를 넣는 분들은 아, 두더지를 나는 못 잡겠다. 이런 분들은 토양 살충제를 퇴비와 함께 넣고 뒤집어서, 하시면은, 이 지렁이는 안 생김으로써, 두더지도 안 들어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농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